라면 먹어주셔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면사랑 뚝부르동 뚝배기 불고기 제품인데요. 다가 수수타 면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쫙 뚝불. 점심시간에 딱 뚝불에다가 밥 먹으면 든든하죠. 진한 불고기 육수와 씹는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불고기 맛인데 2인분이고요. 665g에 790kcal 제품입니다. 자, 정가는 6,590원인데 확인할 때 3,3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조리하시는 방법은 물이 끓게 되면 넣고 살이 넣고 2분간 물이 250ml 정도 좀 작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만 끓여서 젓가락 살살 푸른 다음에 조리가 끝나면 고명을 넣고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나트륨을 이렇게 덮어놔 버렸어, 중요한 부분을. 자, 당류는 3g이고요. 나트륨은 97%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뜯어서 한번 조리해 볼 텐데요. 우리 영서가 와서 배가 찼다고 그러는데, 자, 뚝불 소스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뚝불 우동 장국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면사리가 들어 있는데, 면사리가 일반 면이랑 같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고명 있는데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팔팔 끓고 계신데요. 자, 우선 면부터 넣읍시다. 면 같은 경우 넣었어. 면도 스탠바이. 자, 면은 뭐 바로 풀지 마시고요.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장국 같은 경우, 자, 간장 같은 느낌이죠? 불에 끓이니까 4분 정도, 3분 정도? 아주 짜지 않고 그냥 간간한 그런 느낌에 들어가 있고요. 뚝불기 소스. 자, 하나. 우와. 오, 진짜 불고기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많진 않네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고기 좀 들어있는데, 뭐 많진 않죠? 이 정도 가격에서 뭐 고기 많은 것까지 그렇고,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끓였는데요. 두 개 다 끓였습니다. 이거 조카는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서 좀 양 많이 주고, 저는 조금 양 적게 해서 고명만 이렇게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고기는 먹게 끓이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국물을 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요. 자, 먹어보도록 합시다. 자, 국물도 일부 조금만 했는데, 자. 뚝불 맛은 좋네요. 뚝불 맛은 좋고. 아, 자,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작게 들어있거든요. 너무 약간 좀, 액상스프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좀 갈갈이 찢어지더라고요. 좋긴 한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저기 뚝불 먹는 거, 뚝배기 불고기 먹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긴 하죠. 좀 푸짐하게 돼서 거기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는데. 자, 면발 먹어봅시다. 면발은 뭐 그냥 일반적인 우동 사리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조금 탱탱하고, 좀 그 사리면 몇 번 먹어보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면발 괜찮네요. 이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조금 불어도 금방 이렇게 탱탱 불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먹기 좋네요. 국물도 약간 좀 얼큰하고, 얼큰이란다. 좀 그, 짭짤하면서 약간 조금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참 시원하다는 참 느낌이 뭐예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면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뚜뚜타긴 하면서 좀 갑자기 그 더운 데 있다가 찬바람 쐬면은 그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좀 뜨거운 게 들어가면서, 뜨겁긴 하지만 좀 막 좀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그럴까? 그 갑자기 찬바람 쐬는 것처럼요. 그런 느낌이 참 말하기도 애매하다. 뭐 면발 좀 맛있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혹시 뭐 저같이 저렴하게 판매할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면발 같은 경우는
그 뚝배기 국물만 끓여 드시고 요거 면발 같은 경우는 저 뭐야 전골이나 뭐 찌개 같은 데 넣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이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라면 같은 거 먹을 때는 소리가 좀 나야 맛있어요. 같지. 솔직히 말해. 엄마가 하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다고 말고. 맛이 없어 그러냐. 우동 오래간만에 먹지. 맨날 라면만 먹다가. 어때? 그런데 왜 여긴 손님이 솔직히 말해봐. 쫄깃쫄깃. 쫄깃쫄깃해?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잘 먹네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